99분들 반갑습니다. 울산 마동석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우리 또 울산에 전주훈련 온 여수공고 김민재 선수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40kg 이하급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생활체육하는 씨름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제 씨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간단한 삿바 매는 방법, 그거 우리 백두급 김민재 선수가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작은 고리 쪽에 삿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 허벅지 쪽에 맞게 이 고리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다리 삿발 쪽에 손을 넣어서 삿발을 가져와 고리를 만들고 허리에 한 바퀴 둘러서 다시 오른 다리 쪽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리에 삿발을 집어넣어서 이 짜투리 고리를 당겨준 다음 다리 삿발 쪽에 있는 이 허리 헐렁한 부분을 조아서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짜투리 삿발을 한번 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들배지기 편. 우리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들배지기 이제 드는 실험을 하는 선수인데, 거기 최대한 알수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찍게 됐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 들배지기 강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여기 기본 자세고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상대방 몸과 제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 다리를 빠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삿발을 당겨야 됩니다. 예,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씨름을 배우시는 분들은 몸을 밀어요. 예, 뭐든지 기술을 들어갈 때에는 내 쪽으로 삿발을 당기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내 품에 당겨가지고 삿발을 치고 몸을 이용해 하체를 낮춘 상태에서 팡! 같이 튕기셔야 돼요. 그리고 회전을 할때 최대한 원을 크게 뒤쪽 가고. 뒤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민재 선수가 보여드릴 거예요. 좋아! 어서 와.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짧게 들배지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도 기회가 되면은 안다리 뭐 등등 해가지고 다른 기술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생해준 김민재 선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식구분들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